안녕하세요, 푸른사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조금 특이한 물고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물고기 있죠? 얘네가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는 시노돈티스라는 물고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네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거꾸로 헤엄을 치고 있거든요. 얘네가 해외에서는 업사이드다운 캐피시라고도 하고 국내에서는 서커스 맥이 또는 거꾸로 맥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름처럼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꾸로 헤엄을 쳐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거꾸로 헤엄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헤엄을 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제부터 얘네가 왜 거꾸로 헤엄을 치는지랑 그리고 이 고기에 대한 몇 가지 재밌는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설명해드리기에 앞서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설명하면 좀 아쉽잖아요. 이렇게 오늘 먹이를 주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먹이는 실지렁이고요. 물고기들의 국민 간식인데 이걸 이제부터 한번 줘볼게요. 오, 이렇게 바로 와서 먹죠. 지금 보시면 먹는 것도 뒤집어져서 먹다가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양을 잡아서 먹잖아요. 얘네가 뒤집어지는 이유에는 이제 먹이에 대한 영향도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 바닥에서 있는 거 떨어져 있을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헤엄을 치면서 먹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야생에서 살 때는 바닥에는 먹이도 있지만 이렇게 수면 상층에도 먹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먹이냐면 이제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물에 수면에 떨어지거나 물에 빠져 죽으면은 그 벌레들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보셨겠지만 벌레는 가볍기 때문에 뭐 모기, 날파리 이런 애들은 이제 수면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그런 걸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수면에 있는 거 먹기 이제 편하게 하려면 뒤집어져서 먹는 게 편하잖아요. 입 구조가 이러니까. 그래서 수면에 있는 먹이와 바닥에 있는 먹이 이제 두 가지를 다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거꾸로 헤엄을 치면서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 게 우선 얘네 원산지에서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산소 결핍이 될 때가 많거든요. 이 수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산소도 틀어주고 하니까 이제 공기가 모자랄 일이 없는데 자연상에서는 이제 물의 흐름도 없고 뭐 딱히 뭐 이렇게 산소 공급이 될 게 없으면은 이제 밑에 층에는 산소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이제 용존 산소라 그러죠. 물속에 있는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가 가장 많은 이렇게 표층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은 산소를 이제 마시기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면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수면에 이렇게 편하려면은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막 공기를 마시면서 돌아다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헤엄을 치는 것도 있어요. 게다가 수면에서 거꾸로 헤엄을 치면은 그 물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물을 거스르기 위한 이제 에너지를 덜 소비하기 때문에 헤엄치기 편한 이유도 있고, 그리고 보호색도 있는 게 얘네가 지금 검은 수조에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머리 쪽이 은색이거든요. 원래 물고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데 이렇게 검은 수조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연상에 그냥 모래가 깔려있는 곳에서는 얘네가 배만 검었고 머리 쪽은 다 하얘요. 근데 바다에 있는 고등어들 보면은 이제 보호색이라 그래서 머리 쪽은 이제 등푸른 생선이라 그래서 머리 쪽은 파랗잖아요. 배 쪽은 하얗고 그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새나 이런 천적들이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물색인 이제 어두운 색, 파란색 이런 거에 맞게 이제 등이 막 파랗고 거목하면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물고기 천적들, 이제 천적인 물고기들이 봤을 때는 이제 수면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배가 하얀색, 이제 배가 아니지. 얘네 그 머리 쪽이 하얀색이니까 또 보호색 역할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어나 이런 애들의 보호색의 리버스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보면 머리 쪽이 하얗죠? 야생에선 더 하얗거든요. 그럼 뭐 보호색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얘네 공기 이제 그 뒤집어지는 데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쉽게 뒤집어지는 게 물고기의 이제 내부 장기 쪽에 보면은 이제 공기나 가스가 차있는 부레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중심도 잡고 헤엄도 치고 이제 막 뜨고 가라앉고 하는 건데 얘네가 이제 배에 힘을 꽉 주면은 부레가 앞으로 이동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에 힘을 주면은 뒤집어지고 복부에 힘을 빼면은 저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헤엄을 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수면에 이렇게 입을 대고 헤엄을 친다고 했잖아요. 뒤집어져서 얘네 수염을 보면은 되게 약간 나방 더듬이처럼 돼 있거든요. 되게 잔수염이 있는데 저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야생에서는 먹이를 빨리 감지하고 먼저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양육강식의 세계니까. 그래서 뒤집어져서 헤엄을 치면서 수면에 저 수염을 딱 대고 있는 거예요. 대고 있으면은
가벼운, 아주 가벼운 벌레들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도 예민하게 느껴서 빨리 먹이를 감자고 찾아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시노도티스라는 종류가 아프리카에서 이 뒤집어지는 습성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잘 먹혀서 굉장히 번성을 하고 있고 야생에는 제가 아는 것만 몇십 종류가 있어요. 근데 국내 토종에서는 딱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사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상어 쪽에서는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닌데 이제 물고기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신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어봤고요. 과연 재미있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얘네는 그냥 뒤집어지는 물고기고 그게 굉장히 잘 먹혀서 야생에서 번성하고 있는 종류예요. 아무튼 뭐 오늘 영상 아프리카에 사는 거꾸로 헤엄치는 시노도티스라는 메기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얘네 말고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진짜 유튜브 촬영용으로 가져온 고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 영상을 찍을 상태가 아니라서 축양 중인 상태인데 걔네도 건강해지면은 또 추가로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모쪼록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